저는 시간과 공을 들여서 작업을 한 걸로 그 결과물로 타인들하고 소통하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. 새롭다라는 건 저는 또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작업하는 작가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작업물을 통해서 예, 타인과 소통하고 타인도 즐거움을 느끼는 예, 같이 즐거워지는 생각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트렌디하다라는 게 대중성이나 아니면 좀 상업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고 새롭긴 하지만 또 획일적이에요.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. 제 생각에는 새롭다라는 거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우르르 쫓아가는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나왔었던 뭐 디자인이나 문화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기본적인 것을 따와서 그리고 지금 현재에 좀 더 재해석하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오히려 더 새롭다고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런 획일화되지 않은 좀 다양성 그런 거가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. 이제 스케치를 해서 거기에서 좀 원하는 것들이 좀 표현이 되는 걸 선택해서 아세테이트라는 칼라를 제거가 있어서 거기다가 디자인된 걸 붙이고 이제 전 공정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라든가 정성이 들어가는 이제 톱질 외형을 다 만들고 형태를 따내는 거죠. 모양을 안경이 가져야 할 그런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이 있거든요. 경사각이라든가 커브 같은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줄로 세부적인 걸 다듬죠.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고 또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서 촬영각을 보여주거나 각도 같은 것들을 좀 잡아주는 그런 작업이 돼서 완성이 되는 거죠. 제작하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좀 일일이 소량 나오지만 그 하나하나가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어떻게 보면 또 더 좋은 영향이나 더 좋은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그게 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더들더래지고 이런 방법을 추구하는 거죠. 쓰는 사람이 충분히 즐거웠으면 좋겠어요.